오늘 낮 기온이 표선에서 30.2도까지 오르며 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 속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다니고 왔는데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저 일본 사람인데 일본보다 더운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아직 6월도 안 됐는데 더워지기 시작해서 올여름 날씨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기상청에서 올여름 날씨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 저 멀리 대서양의 수온이 어떤지, 또 북극 지역의 눈이 얼마나 덮여 있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멀리서부터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그중에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봄철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 해수면 온도 때문입니다. 현재 서태평양과 열대 인도양, 대서양 모두 다 고수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게 되면서 더워집니다. 원리를 좀 살펴보면요. 이곳 열대의 서태평양 해수면 부근에 고수온이 지속되면 이곳에서 대류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상승한 공기가 상공에 계속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기가 다시 하강하게 되겠죠. 그럼 저기압이 생기고 여기에 저기압이 생기면 마치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듯이 다른 쪽에는 고기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기온을 높이는 이 고기압성 순환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맑은 날이 발생해 태양 복사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런 요인과 여러 기후감시 요소를 종합했을 때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다른 기후감시 요소에 의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티벳 지역의 눈 덮임 상황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따라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올여름 날씨 전망을 종합해 봤을 때 6월과 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량은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7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일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내일은 맑고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며 덥겠고요. 모레는 아침부터 흐려져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날씨는 맑겠지만 해안가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돼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온이었습니다.